안녕하세요. 이런 집 어때요의 우성희 팀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천시 여월동에 나와 있고요. 앞에 보이는 건주 솔베이 아파트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9층에 단독 세대가 나와 있다고 해서 왕테라스 세대가 있다고 해서 촬영 나왔고요. 앞에 보니까 선고파출소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안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주차장 보시면은 네, 주차 차단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지하는 없고 이제 100%, 110% 자주식으로 지상으로 필로티 주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9층 단독 세대 올라가서 바로 리뷰 도와드릴게요. 네, 올라왔습니다. 9층 이렇게 한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뭐 층간소음 걱정 없으시고요. 일단 내부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 공간 굉장히 깊게 나와져 있습니다. 바닥은 지금 테라조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도 단차 시공되어 있고 신발장이 왼쪽으로 키큰장 5칸 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장 공간 여유 있고요. 하단부에도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어서 신발 보관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오른쪽은 벽면 실크 벽지 마감되어 있고요. 터치식으로 코믹스 제품, 일괄소등 터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 스틸 재질의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밝은색의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 그리고 벽면이랑 천장은 흰색의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보이네요. 천장에는 메인 조명 대신에 LED 다운라이트 조명 매립 시공해서 볼출 없는 개방감 좋은 인테리어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장에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은 4m 30 나오는 준수한 사이즈의 거실 나오고 있고요. 오른편을 지금 아마 소파 자리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는 TV 자리 놓으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앞에 남서향 향하고 있어서 해는 정말 채광은 정말 잘 들어옵니다. 일단 밖에 테라스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특이하게 일자형 주방 나와 있네요. 일자형 주방이니까 아일랜드 식탁은 따로 없어서 식탁은 준비하셔서 앞쪽에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하부장 잘 놔져 있고 주방 환기창 놔져 있습니다. 톡탑은 상부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사각 와이드한 싱크볼, 거위목 수전, 그리고 하단부에 삼성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네요. 냉장고 자리는 왼쪽으로 한 대, 그리고 맞은편으로 한 대 더 나와 있어서 두 자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베란다를 통하는 입구 왼쪽에는 네,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수전하고 탄성 코팅된 팬트리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화형 세탁기 설치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화형 세탁기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무상으로. 그리고 이쪽 베란다 다용도실 쪽에는 그냥 세탁실보다는 창고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테라스로 향하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테라스가 2개 있습니다. 이쪽이 뒤테라스고요.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위에 필요시 어닝 설치하셔서 뭐 창고 공간이나 아니면 화분 같은 거 기르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메인 화장실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메인 화장실 사이즈 엄청 준수합니다. 유리 파티션 중간 분리되어 있고요. 희발하기 샤워 수전. 세면대도 특이하게 하단부에 지금 수납장 설치된 일체형 세면대 들어가 있네요. 양격리 간격 널찍하고요. 타일도 지금 스위스한 타일로 마감 처리해서 고급스럽네요. 거울에 수납장 달려있고요. 이렇게 넓은 메인 화장실이고요. 그 옆쪽으로는 중간방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간방이 지금 가로 길이가 엄청 길어요. 12자 가까이 나오고 세로가 조금 특이하게 9자 정도 나오는 길게 뻗은 방이고요. 자녀방으로 사용하시면 침대랑 책상, 그리고 옆쪽으로는 그 장롱 한 3칸, 4칸 정도는 두실 여유 공간 나올 것 같습니다. 남서향 바라보고 있는 채광창 크게 놔져 있고요. 개별 난방 조절기 달려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지금 베란다 방이겠죠.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은 안 달려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 실크벽지 달려있고요. 베란다방 9자 사이즈, 10자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자녀방으로 두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사이즈는. 그리고 베란다 바닥은 비앙코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여기도 내공 수수전 나져 있어서 주방 옆에 세탁실 좀 부족하시다고 하면은 여기도 세탁실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적당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베란다방 나와 있고요. 주방 옆으로 안방입니다. 안방엔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요. 채광창 크게 나져 있고 영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14자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가로 세로 크기. 그래서 넓은 안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퀸 사이즈 침대 놓으셔도 여유 공간이 엄청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스타일러도 기본 옵션 빌트인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이 3칸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는 부부욕실. 부부욕실도 폭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샤워 수전, 그리고 세면대, 변기 잘 설치되어 있네요. 넓은 부부욕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들 사이즈하고 베란다 사이즈들이 정말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서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오시면은 길게 데크 방부목 설치되어 있고요. 앞에는 보시다시피 막힘 전혀 없습니다. 막힘 전혀 없으셔서 남성이라 해도 정말 잘 들어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굉장히 뜨겁네요. 옥상을 단독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바닥은 지금 방부모 깔려 있고요. 여기도 조경나무 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심어져 있는데 여기는 입주하셔가지고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엄청 커서 뭐 고추, 배추, 상추 다 심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 서비스 면적을 사용하신다는 게 큰 장점이죠. 네, 여기까지 오늘의 집을 리뷰 마치겠습니다. 우측 상단 보시면은 저희 연락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